교육과학기술부가 제대로 규칙을 만들고 강제하지 않는다면 이제 법으로라도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강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2월에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 장학금 올해 2학기부터 없어져 버렸죠. 근로장학금 180억 줄어버렸습니다. 줄어든 민생복지 예산 회복하려는 계획도 내지 않고 그때 서울대 법인화법 논의도 한 번 안 된 것을 통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보면서 어떤 재책도 내고 있지 않아서 2월 국회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민생예산, 복지예산, 교육예산 그리고 그때 통과돼버린 잘못된 법들 고쳐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결심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머리를 맞대고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찾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입법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고쳐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들이 각 학교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